아, 여기가 앞이다. 뒤로 보내야 되는. 아, 아니 너는 앞. 그래, 그래서 내가 뒤라고 한 거야. 네 몸을 기준으로. 아, 거기 오케이. 청기 들어, 백기 들어. 뒤로 보내는 걸로. 아, 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 내가 해준 대로. 자, 옆에서 보면. 자, 이러니까 뒤지, 뒤, 뒤. 아니,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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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대로 넘겨, 넘겨. 옆으로 와, 옆으로 와. 와, 옆으로 와. 오케이. 야, 잡혔다. 야, 야, 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스폰 그루 김웅진입니다. 일단 비가 와요 지금. 빠르게 지하철역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는 철봉공원에서 같이 이제 운동을 하시기로 한 게스트분이 한 분 계신데 비가 오니 방향을 틀어서 드가체프로 가서 같이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9시 정도거든요. 그래서 잠이 좀 덜 깨가지고 굉장히 나른하네요. 아, 오늘의 특별 게스트 한번 기대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드가체프고요. 오늘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특별 게스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특별 게스트는 짜잔, 정한별이. 사실 정한별이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면은 저분의 신체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185거든요? 옆에가 서문. 한별이가 185인데 185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네. 안 돼요. 투샷 보고 오해하시면. 그래서 오늘의 특별 게스트는 진용님입니다. 게스트라고 제가 할 게 있나 지금? 왜 게스트가 많다? 네, 요즘 브이로그만 찍어서 네. 그냥 노는 것만 담을 거라. 오늘은 어떤 훈련을 하십니까? 운동을 너무 소홀히 해서 누구나면 좀 이제 프리핸드 스탠스 몇 번 하다가 벤트함으로 이제 띄우는 거 아 연습 중이라서 아직 발이 안 뜨거든요. What you gonna do? 벌써 힘들어. 아침이라 그런가 아침. 그럴 수도 있는 거. 늦게 자서 그래 어제. 몸 너무 돌아간다. 뭐야? 야, 야, 나 아무리 해도 무슨 말이야? 야, 야, 야. 봐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게. 아 이거를. 여러분 역시 집단 지성의 힘은 위대합니다. 이 두 명이 같이 제가 원한 물고 서는 걸 옛날부터 몇 번을 말했어. 그래서 집단 지성이 아니라 분리할까지 하고 나서 이제 인정을 직접 제가 보고 야, 아무리 말해줘도 말해줘도 안 돼. 조용히 조용히. 그냥 막 참아냈어. 운동자는 역시 무다. 네 이거 시카다. 아 탐나해요 사실. 자, 좀 더 늦게요 지금 모자르니까. 아 예. 어 팔 개 굴고. 뭐야 진짜 불 아니고. 개 맛있어. 나 지금 먹어봐. 진짜로. 진짜 맛있어. 맛 평가 좀 해주세요. 300. 키위 색깔. 어 아니 이게 답이 그거네. 답이 300ml에 타는 거였네. 내가 조금 먹었으니까 한 250ml. 황금 비율 아닙니까 지금? 어, 오케이. 답을 찾았습니다. 300ml에 타서 드세요. 갑자기 머슬업을 하러 간 한별씨. 정말 힘들어 보인다. 여러분, 근데 요새 한별이가 정말 바빠요. 근데 좀만 한 달만 기다리시면 알죠? 만우절에 올린 게시물은 그날이 만우절이라 했지 만우절 장난이라고 안 했습니다. 자,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손이 지금 저렇게 자유로운 거지? 네. 이렇게 하려면 공에서 손을 넣은 채로 거기까지 떨어져야 돼. 아, 떨어진다는 개념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아, 여러분, 저 185. 네. 나 2m. 오! 오케이. 와, 진짜 대박이다. 오, 원래 그
아들하고. 야, 대가리. 대가리 아들하고. 야, 매수 익스플로전이다 이거. 아, 괜찮아. 되냐? 안 될걸? 오. 되네. 땄지? 아, 그래, 머리 박겠습니다. 아. 네, 쿠키런 시작하더니 이제 다치. 넘겨. 아, 저건 이제 그냥 하는 거. 제가 뭐 다치겠냐, 솔직히. 쟤 너무 튼튼해. 떡! 아닌가? 그냥. 아, 여러분, 이제 운동 끝났습니다. 운동 끝났고, 이제 진영님 오셨으니까 같이 점심 먹기로 했거든요. 점심 먹고, 또 뒤늦게 합류한 진명이까지 있기 때문에, 진명이랑 해서 넷이서 밥 먹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밥 먹어볼래? 오케이. 자, 늘 마무리는 이런 식이죠. 밥 먹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이수, 드가치프에서 나와서 이수 그 먹자 골목 있는 그 안쪽에 있는 쌀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야, 참을 걸었네. 무시하세요.